TV.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승강전 2일차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우중이고요. 도움 말씀에는 변함없이 빅톨 하광석 해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제 이제 승강전 1일차가 네. 진행이 됐었고, 어제 경기를 통해서 롱주가 3대1로 다크우브즈를 꺾고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도 지난 챔피언스 코리아 2015 서머 시즌에서 활약을 했던 스베누 소닉붐과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좋은 성적 거뒀던 에버가 오늘도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이 리그를 마무리 짓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2016을 대비하는 롤드컵, 그러니까 올해의 최종 승자를 가리기 전에 내년을 어떤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구도를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 지어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전하게 되는 양 팀의 선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버와 스베누가 맞붙게 됩니다. 먼저 에버 엔트리 살펴보도록 하죠. 크레이지 플레이, 제이지리안, 아테나, 폴리스, TML 선수가 출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스베누에서는 소울, 플로우, 사신, 뉴클리어, 시크릿 선수가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엔트리에서 뭐 변동점이라고 한다면은 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이지 플레이 제이지리안, 아테나 같은 경우를 보통 고정으로 두고, 폴리스 TML 선수 혹은 이제 보듀오에서 교체를 하는 모습을 좀 결승전에서 특히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폴리스 TML이 함께 듀오로 출전하게 됐고요. 스베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전 멤버에 리그2를 통해서 또 경기에 참여를 하고 활약을 하고 검증을 했던 플로우 선수가 오늘 예 승강전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은 또 워낙 이 서브 멤버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 중간중간 교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엔트리로 오늘 경기를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역시 5판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고, 5경기까지 갔을 때는 블라인드 픽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아, 말씀하시죠. 어제 하지만 네, 그 블라인드 픽까지 가는 경기가 안 나왔었고,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다크울브즈가 본인들만의 색깔이라든지 시도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롱주와 이미 그런 다크울브즈를 그러니까 실전에서 파악할 그렇죠. 시간을 갖자마자 좀 어찌 보면 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주면서 수성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오늘 에버 대 스페누 소닉붐의 경기를 예측하고 또 어떤 식으로 될 거다로 풀어나가는 그런 글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스페누 소닉붐이 비록 성적이 좋진 않았고 정말 황금 같은 1승만을 거둔 그런 어떤 것만으로 화제가 될 정도로 성적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롤챔스 코리아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할 것. 이게 어떤 일반적인 평가로 간다면은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요약해서 예, 한 의미심장한 댓글이 있었어요. 스베누 소닉붐의 맷집이 얼만데 에버는 거기에 생채기도 못 낼 거다. 워낙 정말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그 어떤 경험과 시간과 노하우들로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변수적인 플레이로 그 경기를 뒤흔드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팀을 정말 지망하고 있는 선수들답게 차근차근히 경기를 정석적으로 풀어간 에버의 스타일은 스베누의 맷집을 절대는 뚫지 못할 거다. 좀 이런 의견이 인상적이었고, 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는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뭐 기록만 보고 놓고 본다면 스베누는 네.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고 네. 에버는 어쨌든 이 챌린저스 코리아 좋은 성적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상대했던 팀들의 어떤 질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혀 그거는 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제 스크림 등을 통한 성적, 두 팀 같은 경우에 스크림도 기존에 종전에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에버가 스베누 소닉붐이 이상하게 롤챔스 코리아에서 경기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실제로 평소에 스크림하거나 연습할 때 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실전에서 조금 덜 풀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에버가 스베누 소닉붐을 높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에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을 텐데, 특히나 이제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 자리의 주인공 바로 스베누와 에버, 양팀 중에 한 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 롱주도 네. 그렇게 뭐 일방적인 경기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경기가 좀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해법을 찾고 나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둔 거였지, 실제 한 경기를 패배를 하기도 했었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롱주가 완벽하게 우위를 다 점했고 아주
뭐 철저하게 차이를 벌렸다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를 통해서 롱주는 잔류에 성공을 했고 이제 스베누의 차례인데 과연 스베누가 이 에버를 꺾고 또 롤챔스의 힘을 네. 한번 보여줄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뭐 다클부즈와 에버 두 팀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은 그 다클부즈 자체가 좀 본인만의 특이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먹혔을 때 프로팀을 상대로 조금 더 강력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에버의 장점은 프로를 지망을 하면서 뭐 코칭 스태프와 함께 또 서브 멤버들과 함께 철저하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다클부즈가 보여줬던 약점 경기가 뭔가 진행이 많이 되고 롱주가 좀 단단하게 가드를 올린 상태로 경기를 플레이하게 되니까는 중간에 어떤 오도의 방향성을 잃고 그렇죠 롱주 아이엠에게 좀 끌려다니는 운영에서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찌 보면 에버가 다클부즈 대비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빛을 발하냐가 또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코칭 스태프가 객관적으로 네. 이제 경기를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전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에버 입장에서는 또 좋은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에버가 이 스벤의 단단한 매집을 뚫어내면서 생애 첫 롤챔스 진출에 성공할 수가 있을지 이제 선수들은 모두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선수들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스베누와 에버, 에버와 스베누 첫 경기 빅벤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스베누,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에버입니다. 어제 경기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증명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요점이라 버전이 갱플랭크와 피오라 같은 경우에는 고정밴을 하고 네 진행이 돼야 될 정도로 챔피언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피언의 강력함 때문에 오 아리벤 이거는 아테나 선벤으로 가겠다라는 것 같죠. 자지라르 아리 네 그리고 벤플랭크와 룰루벤입니다. 네 룰루는 뭐 소울 선수뿐 아니라 사신 선수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빅토르 열어놓고 우리는 빅토르 가져오고 트펜은 뭐 네가 해봤자인 거고 아지르 아리까지 밴을 해놓으면 뭘 할 수 있냐라고 지금 물음을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에코까지 마지막 밴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스베르는 모든 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빅토르는 주고 나머지 앨리스 같은 픽 가져오는 방법이 있겠죠. 자 마지막 밴 고민하고 있는 에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피오라가 살아있고요. 라이즈벤 라이즈벤 자 이러면 빅토르, 앨리스, 피오라 네. 다 살았습니다. 라이즈는 최근까지도 그 특히 소울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역시 자, 피오라 하지만 알리스타로 피오라는 살짝 보여주면서 일단 알리스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찝찝해도 빅토르 고르는 게 답이기는 해요. 네 지금은 물론 스베누 소니뿐 입장에서는 빅토르를 에버가 밴을 해서 그 빅토르 자체를 사신 선수가 플레이하지 못했을 경우에 미드라인에서의 어떤 그 플레이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챔피언으로 지금은 다이애나가 있겠고 소울 선수도 다이애나 연습을 많이 해뒀고요. 자 피오라와 리신을 골라줬습니다. 네. 피오라는 사실 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러스트만큼은 너프가 아닌가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가르마 쪽이 조금 더 예뻐지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뭐 봉선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네. 네. 봉선류 성능 자체로 이제는 뭐 그런 어떤, 예. 일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극복한. 탐켄치가 서포트보다 또 이 소울 선수가 탑 탐켄치를 좀 꾸준히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살기 겸으로 스베누 소니에서 한 번쯤은 선택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여지는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미달리와 베인을 고르면서. 정글과 바텀 라인을 완성시키는 스베누입니다. 네, 베인 알리스타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 라인 마저 완성하고 이제 미드 마지막에 이제 상대 챔피언을 보면서 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빅토르를 찝찝하기는 한데 결국 가는 분위기네요. 자 브라문과 빅토르. 네, 원딜은 숨겼습니다. 상대 탑 챔피언까지 보고 미드 챔피언까지 다 보고. 거기서 화력 쪽으로 집중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생존기까지 염두에 두고 갈 거냐. 달코즈 뭐 사신 선수가 사실은 이제 스베누 소니폼 1승을 거두고 또 그 1승까지의 여정 중에서 예, 달코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벨코즈, 뭐 카르마 같은 포킹 챔피언들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미드 자르반도 마찬가지고요.
말파이트. 오리아나와 말파이트. 오리아나. 네. 강력한 조합이죠.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사신 선수가 빅토르를 가져가게 되고 아테나 선수가 오리아나를 플레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챔피언에 먼저 비중을 두고 오리아나를 가져갔을 때 어떤 시너지를 감안해서 말파 오리아나로 갔습니다. 네, 굉장히 단단한 맷집이 네. 앞에 알리스타와 이제 말파이트로 완성이 됐고 그 위에 또 공이 달렸다면 네. 정말 무서운 조합이 되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은 생존기가 그러니까 이동기가 없는 원딜 뽑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사실은 칼리스타도 좀 예. 좋은 픽이 될 수 있는데 고구모 칼리스타는 일단 아제를 아예 배제를 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파 자체가 브라움이 커버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예 코모로 가서 화력을 뭐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이 좀 더 한타에서 원활하게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파이트 궁극기는 멈출 수 없는 힘이거든요.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생존기가 있는 네. 코르키를 선택을 해주면서 에버도 조합을 완성시켰고요. 스베누 역시 본인들의 뜻대로 모든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키리가 멈출 수 없는 힘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스킬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시전 시간 때문에 그거 자체는 불가능하고 어찌됐든 전멸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이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발키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10개 챔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피오라. 네. 과연 이 말파이터와의 라인전부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피오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피오라 말파이터가 라인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실제 한번 나왔었죠. 네. 일부 리그에서도 나오기도 나왔었고. 그 스킬 구성상은 피오라가 굉장히 말파이트한테 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긴전이 약점을 공격을 하게 됐을 때 트루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파이트 특유의 어떤 방어력을 카운터 치기는 좋은데 말파 자체도 이제 공격 속도 측면에서 피오라한테 압박을 주면서 좀 어떤 결국엔 컨트롤 싸움으로 귀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이제 게임 중간중간에 저희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베누와 에버 오늘 승강전 1차입니다.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승강전 2일차 스베누와 에버, 에버와 스베누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위쪽 빨간색 진영이 에버,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소환사의 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신에 이제 스베누 소니폼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 포지션의 챔피언 역시나 니달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딜은 사실은 약한 조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리아나 베인 자체가 워낙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탑라이너가 알파이트를 할지라도 딜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달리의 어떤 그 특유의 폭딜이 스베누에게 좀 크게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오히려 뭐 렉사이라든지 그라가스라든지 그런 좀 탱커형 챔프 같으면 조합은 오히려 후반까지 끌고 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우 선수의 니달리가 의미가 있는 거는 니달리는 그런 챔피언 대신 본인이 경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리할 때 버티면서 오리아나와 베인이 클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니달리 혼자 그 게임 자체를 지배해 나가면서 나중에 나머지 챔피언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우 선수의 주요 경기 데뷔전에서 좀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니달리 정글이 대회에서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잘 풀렸을 때는 정말 게임을 완전 지배를 하고 그쵸. 안 풀렸을 때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은 하향을 먹은 이후에는 굉장히 좀 평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 뭐 스피릿 니달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도 니달리가 탑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선 잘 안 써 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 상태로 봐서는 라인 스왑을 스베누 쪽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리아나 대 빅토르는 예 빅토르 쪽에 주도권 있는 게 맞고요. 뭐 사신 선수 루빙. 그러니까 어떤 뭐 포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무대가 달랐기 때문에 아테나 선수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먹은 다 먹었네요. 결승전에서 패배를 했다 할지언정 아테나 선수 같은 경우에 미드라인전은 사실상 지지 않은 경기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뭐 아마 최강 네, 포스를 뽑아냈고 사인 선수는 반면에 어찌 보면은 좀 네, 용의 꼬리. 였죠. 포지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상인 선수 기량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놀던 풀 그리고 최근에 기량까지 더해졌으면 오늘은 의외로 굉장히 상대를 좀 찍어누르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일단 미드에서는 빅토르가 오리아나에게 좀 데미지를 넣어준 상태고 조심스럽게 스킬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라인 수합이 이제 어제 오늘 경기 합쳐서 처음 나오게 되었죠. 베인 자체를 가지고 좀 더 게임을 좀 수월하게 풀어나가고자 지금 라인 수합을 스베르 소닉봄이 선택을 했고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게 프로팀이 이런 식으로 운영 들어가면서 사실은 예, 뭐 준프로팀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 게임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라인 수합에 대한 경험, 운영, 노하우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아예 막는 선택보다는 양팀 모두 그냥 라인을 밀어주는 네. 그런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는 게 이거 이대로 드래곤 주는 분위기거든요. 자, 일단은 4점차 마무리되고요. 탑도 탑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미드에서는 빅토르가 오리아나를 굉장히 압박해주고 있어요. 바로 드래곤이죠 이거는.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베인을 뭐 초반에 조금 키우는 부분은 있으나 바로 서로 타워 교환을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에버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은 그런 라인상 선택이 됐습니다. 어, 미드에서 라인전 기교환에서 아테라 선수가 많은 부분을 가져갔고 드래곤까지 가져갈 수만 있다면 에버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어요. 네, 이건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여기까지. 그리고 중간에 니달리가 리신에 비해서 뭐 정글 몹을 조금 더 먹긴 했습니다만은 네. 당장 뭐 큰 영향은 없어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알리스타도 움직이고 브라움도 움직이고 그 와중에 이제 니달리, 리신 이런 챔피언들과 같이 좀 교전이 펼쳐질 텐데 결국에는 그 교전에서 어느 쪽이 이득을 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르키 역시 탑 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제 피오라와 말파이트가 바텀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피오라는 투돌한 검이에요. 초반 어떤 갱킹이라든지 뭐 싸움에서 굉장히 좋은 위력을 발휘하는 게 리신과 니달리의 공통점이라면은 후반에 좀 더 활약할 여지가 있는 건 분명히 리신보다는 니달리이기는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라인 수합으로 초반에 서로 바꿔가고 나중에 싸우는 구도가 된다면은 니달리 쪽이 더 유리하다. 스미니 소닉분은 그것도 어느 정도 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브라움 리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상대방 정글 쪽에 시야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오리아나는 지금 뭐 온다 하더라도 크게 활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알리스타를 의식을 해서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데피오라와 말파이트가 만났어요. 네, 손싸움입니다. 저 두 챔프도. 뭐 피오라가 응수로 받아내는 것들이 말파이트한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고 두 챔프가 그냥 1대1로 싸우면 모르겠는데 항상 미니언을 끼우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미니언은 말파이트 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시간은 6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라인 수합 이후에 드래곤까지 가져갔고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이게 약점을 반드시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소울 선수가 뒤쪽에 약점이 뜬 상황에서 등을 안 보이게 되면 피오라이트에서 들견이 답이 없어져요. 저기 니달리가 와 있거든요. 위쪽에 있습니다. 니달리 이게 좀 위험해 보이네요. 하지만 미니언이 워낙 많아가지고 소울 선수도 그냥 강타로 미니언 싹 클리어하면서 창으로 한번 노리는 척하면서 CS만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꼬리죠. 아파요. 괜히 한번 치려다가 초반에 코르키 브라움은 예. 어떤 면에서 루시안 브라움보다도 더 예, 폭발적인 딜을 자랑하죠. 네, 완전히 지금 딜을 네, 이렇게 약점이 안 터졌죠. 응수도 피하고요. 뒤쪽에 리신이 있어요. 와드로 체크가 됐습니다. 리신이 바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니달리의 움직임 자체가 안 가죠. 어차피 와도 이거 말파이트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죽을 일이 없다.
이럴 리신에게 좀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거예요. 니달리 위치도 체크했고요. 네, 서로 와드가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위치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빅토리도 6레벨. 어차피 피오라가 지금 다이브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피오라 혼자가 아니라 리신과 같이 다이브를 할 타이밍을 잡을 때쯤이면 말파이트가 이미 6을 찍거든요. 그렇죠. 네, 그 순간 이제 다이브 막제가 되죠. 자, 지금 뭐 개인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만 실제 CS 상황은 네. 훨씬 좋아요. 먼저 그 드래곤 쪽에서의 시간 투자만큼 파밍을 한 번 더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클리어 선수는 반면에 미드와 피오라 쪽은 확실히 지금 에버가 CS를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에버가 더 괜찮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드래곤을 하나를 먹어놓은 것도 있고 베인이 뭐 무난하게 크고는 있으나 이게 막 모랑이 딱 완성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코르키가 화려고위가 오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템 자체를 놓고 보면은 한타 때의 존재감이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 서로 첫 번째 코어 템을 무난하게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티아멧이 무난하게 나온 쉴 수 있죠? 실수했어요. 위험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수도 충격파 만화가 됐던 것 같은데 살짝 아쉽게 됐네요. 네. 컨트롤 실수가 나오면서 오히려 본인이 전사를 할 뻔했고 여기서 킬을 줬더라면 네네. 이 팽팽한 분위기에서 정말 힘이 쫙 빠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살아가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사신 선수 입장에서 얘는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만한 장면이었어요. 혼자 약간 쇼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지나갑니다 쇼 몸개그를 그거 구경하느라 충격파도 못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블로우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린 이후에는 템도 나왔겠다. 라인을 한번 노려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대가 워낙 안정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재밌어진 게 그 별거 아니던 니달리와 리신의 격차가 지금 교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확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미 정글템을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니달리가 그래서 에버 입장에서는 리신의 시야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니달리의 위치를 체크하는 식으로 좀 게임을 지금은 풀어가고 교전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순간이동으로 서로 합류하는 구도가 된다 하더라도 말파이트가 피오라보다 존재감도 훨씬 커요. 지금은 안 싸우는 게 이득입니다. 이 용을 심지어 예 줘도 돼요. 에버는 이 용 먹으려다가 싸우면서 손해보면 거기서 게임 터지는 겁니다. 네, 피오라 더 키우고 용은 주자. 에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그겁니다. 말파이트는 지금 걸어서 드래곤 쪽으로 오고 있고요. 아테나 선수도 집으로 귀환합니다. 네, 직 간다는 건 이거는 드래곤 어느 정도 좀 크긴 한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시야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한 선수도 크게 무리할 것 네. 없이 그대로 네. 드래곤 내줍니다. 에버 이건 판단 잘했습니다. 예, 판단 잘했어요. 그러니까 스베누가 초반에 용을 그냥 줬잖아요. 같이 타워 교환하면서 그걸 왜 준 거냐면 이걸 알기 때문이야. 이 타이밍에 이렇게 흐름을 가게 되면은 두 번째 용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유리해진다. 그러면은 에버도 참는 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5대5 게임이었다. 자,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 곡괭이까지 장착을 하고 탑에서 라인을 밀어주고 있고요. 드래곤은 1대1 경기도 5대5라고 봐도 됩니다. 네. 굉장히 팽팽한 가운데 지금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래곤을 포기하고 탑을 밀러 한번 움직이는 건데 알리스타 움직임 중요하거든요. 이거 탑으로 바로 코르키 브라움이 올 거라고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스베누가 이렇게 하면 탑타워를 그냥 허무하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4명이 다 몰려왔어요. 피오라도 대놓고 나오고 있고 대놓고 밀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네, 대처가 베인도, 쉽지 않아요. 베인도 급하게 뛰고 있는데 이거 알리스타가 미드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가지고 이거는 예, 에버가 공짜로 먹었네요. 자, 에버의 판단도 지금 좋습니다. 아 이러면은 예 이거는 스베누가 끌려다니네요. 베인이 탑으로 가다가 다시 보스로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베인이 보시에스를 조금이라도 더 먹고 라인을 푸시해줬으면 모를까? 이거는 그냥 에버의 수에 스베노가 완벽하게 한번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선 낭비는 좀 있었어요. 심했어요. 네, 알리스타도 지금 뭐 미드에서 딱히
네. 해준 것이 없고요. 이렇게 되려면은 알리스타가 갱은 성공 못 시켰대 본인들 정글 쪽 시야를 완벽하게 먹어준 만큼 그걸 통해서 스베누가 뭔가 그 교전을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먹히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자, 그래도 확실히 베인은 지금 모란검이 완성이 되면서 무난하게 잘 성장을 했고 오리아나 역시 뭐 CS 크게 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결국 뭉쳤을 때 한 방. 지금 스베누도 그것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뭐 후반 갔을 때 어느 쪽 조합이 좋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딱히 쏠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베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오리아나의 캐리력, 말파이트의 변수 창출 능력 뭐 이런 부분이 골고루 있긴 하지만은 에보의 조합도 딱히 뭐 구심점이 없다거나 어디 하나가 너무 애매한 컨셉이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한타 한 방의 게임이 끝날 수 있는 후반까지는 안 가는 게 예, 양 팀 입장에서 둘 다 답이에요.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게 이번 경기 승리를 위해서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승강전 2일차 경기 스베누와 에보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킬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양팀 모두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존심 죽였던 리안 선수. 리안 선수가 또 워낙 좀 널뛰기가 심한 선수라가지고요. 뭐 실력도 멘탈도 기복이 심하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국가 극인 그런 선수다 보니까는 멋진 예 리싱 킥 한 방이 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글로벌 골드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포탑을 탑까지 밀어놓은 에버. 상대 블루를 빼먹기 시작하는 피오라. 자,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지네요. 알리스타 위치 체크 안 된 상황에서는 예 무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전히 니달리가 리신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 니달리는 뭐 딜이 좀 강력하고 리신은 좀 유틸이 좀 니달리에 비해서는 네. 유틸성이 좀 가미된 그런 챔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손이 손싸움이 좀 필요한 그런 그렇죠? 대결인데 아까 미드에서 장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전멸공 했으면 그냥 차는 건데 전멸공의 단점은 만약에 사신 선수가 전멸로 그걸 반응을 했으면 안 먹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신 선수의 반응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궁전멸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본인 딴에는 낮춘다고 시도를 했던 거였는데 결국에는 그게 좀 손해가 됐었죠. 본인과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네네. 사실은 뭐 이렇게 큰 무대도 처음이고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긴장감이 이제는 풀려야 돼요. 프로게이머라면 그 긴장은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간이동 합류 때의 그 영향력 말파이트 쪽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라인 싸움 같은 거는 사실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에버 입장에서 오 과감하게 전멸 연기 한번 가겠다는 것 같은데 전멸 연기 시야 밖에서 예.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파이트 위치를 보고 피어라도 한번 합류를 할까 하다가 말파이트가 빠지는 것을 보고 다시 탑 쪽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탑들이 좀 많이 가난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말파이트가 피어라 궁 썼죠 그냥? 옆구리 보자! 오, 궁에는... 너도 궁이니까 나도 궁. 그럼요. 이러면은 바텀 싸움 할만하거든요. 궁방 예의지궁 또 오랜만에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궁을 이렇게 맞교환한 상태면은 텔포로 넘어왔을 때 말파보다 오히려 피오라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에버 입장에서 이제 보쌈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파이트는 워낙 이 궁극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자비언스 8레벨 드래곤 이제 두 번째 드래곤까지 나왔고 세 번째 드래곤 이번이 세 번째 드래곤이죠. 네. 각각 한 개의 드래곤씩을 가져간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냥 드래곤 파이트 에버 입장에서 할만하거든요. 말파궁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아까 동방예의지궁 한 거는 에버가 이득이에요. 그렇죠. 챔프의 구성상 그 탑에서 또 싸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궁이 없는 시점부터 말파가 피오라를 받아칠 게 없기 때문에 라인 길게 형성된 상황에서는 말파이트가 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요. 자, 에버가 먼저 드래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빅토르가 눈에 떠집니다. 빅토르가. 자, 빅토르가 위쪽에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알리스타가 들어올 기세.
니달리 점프 타이밍 재고 있어요. 니달리한테 아예 공 던져놓고 그때를 먹고 니달리가 먹었어요. 자 피오라는 뒤에서 옵니다. 피오라는 뒤에서 빙하빙을 안 맞았고 빅토르홍도 이거 데미지 잘 들어왔어요. 추격의 문제거든요. 추격이 되면 좋은데 되지 못하면 드래곤만 죽거리 되는 겁니다. 어, 빠지는 거죠. 아 결국엔 이것도 사실 다 스틸이거든요. 네 플로우 선수 에보가 딜을 다 넣었는데 마지막에 니달리가 드래곤을 가져가면서 드래곤 한 포인트 앞서 나갑니다. 뭐 오리아나가 만화가 없긴 하지만은 챔프들이 어쨌든 체력을 반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미드타워를 바로 에버가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번에는 일방적인 이득만 보고 잘 빠진 스톤입니다. 이러다 보면 또 말파이트 궁극기가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돌아왔어요. 자 라인 클리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미드포탑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파괴까진 무리죠. 자 10레벨 히드라가 남았고요. 근데 뭐 사실 이 정도 분위기만 돼도 에버가 특별히 불리하진 않아요. 아 그렇죠. 뭐 네네. 드래곤 하나 차이고 그럼요. 글로벌 골드도 지금 뭐 1000골드 차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타다운 한타 아직 안 나왔거든요. 힐이 심지어 안 나왔어요. 그러네요. 아직도 피해 경기. 그러니까 지금 딱 불안 요소는 그겁니다. 리신. 리신이라는 챔프를 골랐는데 게임 흐름이 이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지구 들어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리신이라는 챔프 자체가 최근에 초반에 좀 활약을 한다 하더라도 후반에 가면 존재감이 네. 굉장히 좀 없어지는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뭐 리신이 킬을 독식했을 때 리스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코멘트를 달게 돼 있는데 킬이 독식이 아니라 킬이 아예 킬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뭐 게임을 뒤엎을 수 있는 화려한 발차기 한번 이런 것이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니달리에 비해서 확실히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라인은 좀 무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가 정말 밑값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꾸준히 잘 성장을 했었거든요. 11레벨 레벨 차이도 벌려놨고요. 네 지금 말파이트가 피오라를 1대1로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니달리나 알리스타가 필이 봐줘야 되고 거기서 생기는 빈틈을 역으로 이제 에버는 노려봐야겠죠. 2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쿠르키 하나도 이건 뭐 충분히 막아줄 수 있고 브라움이 뒤에서 대기도 하고 있죠. 시간은 20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킬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양팀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최대한 지금은 억제를 하고 있어요. 네, 들어가서 타워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 1차 포탑 모두 마무리했죠. 에버 앞서고 있는 글로벌 골드도 CS는 오히려 밀리는 라인들도 있고 좀 뒤섞여 있었는데 그 타워 골드로 에버가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의 힘을 가늠하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예측상에서 나오고 있는 경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사전에 저 그 말씀드렸던 팀의 색깔 측면에서 에버도 가장 롤챔스 코리아스러운 어찌 보면은 그런 운영과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친 지금은 예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게다가 승강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플레이해줄 수밖에 없어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따라가주고요. 급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팀 모두 후반 가면 우리가 할만해. 네. 이렇게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게임 시간이 굉장히 예 썰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넘었는데 노킬입니다. 이럴 때 좀 두껍이라도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뭐 어제 네.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게 두껍이니까 왕자이지 바론 이런 게 아니 그렇게 상황이 되면은 불만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나한테 놓쳤네요. 옆에 와드 하나 있는 걸.
아 꺼졌죠? 꺼졌어요. 이현재 눈이 꺼졌습니다. 이쪽 에버 쪽이 라인 클리어가 그래도 이 콜키라는 존재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기나 쉽지 않아요. 피오라가 어쨌든 계속 크면은 진짜 막 혼자 게임하는 그런 챔피언이라가지고요. 이번 중간에 교전이 있어서 피오라가 네. 아, 저 정도구나 체감이 됐다면 모를까 만약에 정말 큰 싸움에서 피오라가 맹활약을 할 수만 있다면 한순간에 게임이 크게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전은 사실은 갱플 피오라는 서로 거의 필벤 수준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피오라는 사실은 이 바뀌기 전에도 네. 이렇게 후반에 갔을 때 정말 맹활약하는 모습 네 그렇죠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와는 거기다 좀 더 다른 게 요새 피오라는 이제 공템을 간다 하더라도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방템 둘둘 뒤졌나요? 일단 돌아옵니다. 그냥 자 말파이트는 탑에 있는데 피오라가 왔어요. 응수 미스. 자 그렇다고 피오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오라가 예전 피오라 대비 한방 파괴력은 줄어들지만 유틸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는 공템 두 개에 방템을 섞어주면서 한타 지속력에서 엄청난 예, 활약을 하게 되거든요. 자 말파이트 왔어요. 이거는 줄 수 없다라는 건데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드래곤. 아 이거는 먹겠네요. 2대2 피오라 쪽 의미 없고요. 빠지면 그만. 야 용한타 때 모여서 전사자 없이 싸우고 우리 신 못 들어갑니다. 알리스 말파이트가 옆에 딱딱 버티고 있는데요. 자 말파이트가 옆쪽 앞쪽 아, 주면서 최대한 타워를 데미지 주겠다는 건데 라인을 항상 아테나 선수가 뒤쪽에서 활착이 걸어 맞을 수 있죠. 아 놀래요. 예상을 못했어 이거. 이거 좀 치명적입니다. 그렇죠. 중격파 하지만 마무리 드렸는데 피오라 들어오면 하나 둘. 자 일단은 최대한 하진. 약점 안 주는 말파 각보고 있지만은 말파 들어가도 킬할 딜이 안 나오고요. 자 무리하지 않습니다. 에버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리했다가 킬을 줬다가는 좋은 분위기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 안 하죠. 말파이트 궁극기 쓰고 싶은데 배에 시체만 보이고 네 쓸 곳이 없어요. 이거는 첫째는 뭐 뉴클리어 선수의 방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둘째는 사실 뉴클리어도 뉴클리어지만 팀원 전체의 미스였죠. 와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리신이 안 보이는데 네 저희가 존재가 없다 리신은 후반 가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그렇죠 리신 할만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단순한 베인의 방심, 반응 속도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역으로 피오라 싸먹기. 말파가 궁이 아직 있죠? 있습니다. 궁극기를 아,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두 번째 궁극기까지 생존궁으로 네. 소울 선수 어쨌든 살아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이으름으로 되면 뭐 여전히 어? 오, 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만약에 저게 히트가 됐다면 그대로 전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에버. 네, 여전히 게임은 그냥 팽팽하다 정도예요. 예, 여전히 팽팽하다 정도인데 말파이트가 사실은 그 흥했던 경기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은 어떤 흐름이었냐면은 순간이동이나 드래곤 한타 등에서 상대 탑라인 버너보다 한 발 빠르게 이득 보고 딱 빠져주고 CS는 또 지질 않고 그렇죠. 어떻게 대표적으로 마린 선수 아 절대 안 되죠. 말파이트로 CS를 어떻게 저렇게 먹나 싶을 정도로 그 CS를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탱템을 걷어서 절대 1대1에서 안 밀리는 구도를 형성하면서 게임을 풀어나갔었거든요. 그렇죠. 라인의 주도권을 말파이트로 가져가는 네. 정말 희귀한 장면을 보여주곤 했죠. 근데 지금 말파이트는 다릅니다. 진짜 그냥 궁셔틀밖에 안 될 정도의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궁셔틀 말파는 이미 예전에 파이벌이 나왔어요. 선수들도 반응을 하고 게다가 지금은 궁셔틀이 아니라 본인 생존을 위한 궁극기 두 번 네. 물론 그것이 뭐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분위기란 게 있거든요. 흐름이란 게 있고 자 글로벌 골드 1000골드 1500골드 정도밖에 차이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에버 어쨌든 이 스벤으로 상대로 대등한 경기 그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빅토르 두 번째 압박. 네 이게 아 빅토르 코르키 라인이라 가지고 뭐 억지로 뚫는 게 예 힘들죠. 그리고 정면에서 쳐다보는 말파이트는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니시에이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파이트인데요. 네
그렇다고 뭐 성장이 정말 잘 돼서 시크릿 선수가 과감하게 확 들어가면서 이니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거 죽여. 오 이거를 아 그냥 아박이. 아 충격파도 나오기 전에 네 바로 그냥 우리 하나 삭제. 에버 지금 예리합니다. 이건 예 사신 선수가 스펠 체크를 못했다고 봐야죠. 본인 전면이 없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 자 그러면서 과감하게 바로 마이파이트 멀어요. 딜 충분해요. 딜 충분해요. 자 잘못 들어왔다가 역으로 자 마이파이트가 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거 먹기 전에 마이파이트 도착합니까? 자 예 예 이거 전면 없으니까 전면 없는 거 아니까. 하지만은 폴리스의 커버 창 맞췄어요. 창 맞췄어요. 빅토르 잡았으면 딜이 갑자기 확 떨어지죠. 알파가 받고 자 이거 폴리스까지 스베누가 아 이거 피오라가 궁 못 터뜨리면 혼자서 원할 수가 없거든요. 피오라 만화도 없어요. 이거 유리한테 바론 가는 거 아닌데. 아 이거 이러면 역바론 역바론인데 재질이 아니에요. 자 역바론인데 리신 살았습니다. 리신 살았어요. 불안한 역발원이거든요. 자 일단 알리가 찾고 있어요. 리신 살았는데 리신 어딨지? 얘 어딨지? 얘 어딨지? 봤어요. 예 봤어요. 누나요? 돌아서 와드로 벽 넘고 그 다음에 알리 피해서 방어로 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멋있게 왔으나 아 원 플러스 원 이걸 그냥 주게 되네요. 아 이러면 게임이 확 기울었네요 갑자기. 왜냐면 이번 교전을 통해서 벤 2킬 먹었어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베인의 과감한 판단. 네. 앞전면. 그러니까 뭐 물론 앞전면까지 쓸 상황은 아니기는 했는데 여기는 사실 플로우 선수가 이안타는 캐리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클리어 선수 들어갔던 거를 빠르게 예, 폴리스까지 넘어오면서 커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플로우가 창으로 빅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일방적인 예, 추격이 이루어졌죠. 아 유리할 때 바론 가지 말아라. 나는 어떤 이 LOL의 격언이 네. 다시 한번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개유리할 때는 가도 된다. 그렇죠. 나는 빛도 해설의 명언이 또 터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개유리하진 않았어요. 개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에버가 그렇게 좀 빈틈 확 벌어졌을 때 템포를 확 올려버리는 뭐 이런 운영으로 재미도 받고 그걸 잘하는 것도 맞는데. 아 이거 순식간에 게임이 네. 한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사신 캐리 인정? 내가 죽어서 이긴 거 인정?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죽어서 상대가 바로 가게 만들었고 드래곤도 드래곤까지. 자 글로벌 골드가 지금 벌어지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네. 순식간에 4천까지 벌어졌어요. 야 이게 이렇게 재밌게 되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에버 멘탈 잡고 추스려야죠.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뭐 그 확 기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완전히 그 저울이 수평이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 확 기운 거고요. 각도로 따지면 지금 30도도 안 돼요 기운 거 정도는. 아 그럼요. 특히 지금 바론 버프를 가지고 여기서 스베누가 추가 이득을 막 많이 굴리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는 에버 여전히 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게 또 길게 가는 오늘 다전제이기 때문에 네. 멘탈 추스려야 되고. 재밌는 건 에버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파밍 타이밍을 그 갖는 게 아니라 바론 버프 끝날 때쯤 한번 치고 나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미드에서 사신이 죽은 거, 아테나가 바론 앞에서 죽은 거 결론은 하나거든요. 전멸이에요. 전멸 자체의 쿨타임이 그 오묘하게 맞부딪히면서 생기는 변수들이 결국에는 한타를 결정짓기 때문에 아까 빅토르 아테나를 잡기 위해서 뉴클리어가 앞전멸까지 과감하게 썼던 거 체크하고 에버는 그 전멸 돌아오기 전 상대 바론 버프 끝나기 전에 교전 펼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상대방 정글 지역 와드 시야장가 끝났고요. 이번에 탑 쪽으로 향합니다. 말파이프와 함께 반차 포탑을 압박해주고 있어요. 피오라는 바텀 정리 중. 피오라 순간이 좀 있습니다. 스베누는 생각 잘해야 되는 게 바론 버프 있다고 여기서 욕심 더 내면은 한마디 게임 터질 수도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인달고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바로 버프 끝났고요. 15레벨 키오라. 어 너무 커요 아리스타. 약간 마이스러운 여자 네. 마이라고 불리던. 네. 빠르거든요. 이번에 뭐 프로젝트 스킨도 나왔고요. 키오라가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와 이걸 라인 클리어용. 그렇죠. 네, 슬로우는 응수로 일단 흡수를 했고. 왜냐면 야, 이거 센스 있네요. 포탑도 밀었어요 그러면서. 야, 야 이거 크레이지 플레이. 예, 센스 아주 좋았습니다. 니 값하네요. 네. 궁은 큐로
네. 슬로우는 응수로. 그렇죠. 그리고 텔로. 아, 응수로 선수가 약간 시무룩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득 가져가야죠. 네. 방금 전 플레이롤 통해서 어쨌든 에버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4천 골드예요. 네. 거기다 지금 뭐 베인이 정말 세기는 하지만은 코르키 자체도 화력이 지금 뭐 떨어질 만한 뭐 코르키라서 화력이 떨어지나 뭐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럼요. 곧 있으면 이제 최고협상 나옵니다. 네. 저 베인이 얼마나 딜을 넣을 수 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스벤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시크릿 센서가 조금 더 과감한 움직임을 한 번쯤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리스타가 단순히 뭐 말파가 들어간 다음에 연계 뭐 이런 거는 에버 입장에서도 반응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쯤은 과감하게 그냥 들어가는 식으로 한타를 열게 되면은 에버 입장에서 맞받아치기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슈퍼템이 완성이 됐고요. 스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것이 물론 본인들이 상대의 실수를 잘 노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의 실수에서 비롯된 네. 또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이제부터 유리함을 가져왔기 때문에 스벤도 실수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일단 에버 지금 예, 미드라인 코르키한테 양보하면서 최후의 속삭이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싸우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오라가 그냥 아예 공으로 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 좀 오랜 교전에서 피오라가 빛을 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피오라가 예전처럼 상대 뭐 스킬들을 한동안 아예 흡수하면서 딜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챔피언이 아닙니다. 은수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상대의 이제 딜이나 CC를 받아내는 용도인 거지. 진짜 여자 마이 같네요. 네. 이번에 프로젝트 스킨도 같이 나오기도 했고요. 바론이 40초, 드래곤이 1분 30초 정도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심플하게 그냥 한타로 끝나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오브젝트에서만 계속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 오브젝트 싸움에서 승리하는 쪽이 게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피오라가 다시 정리하면 피오라가 극딜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은 당연히 그거를 다 딜을 넣으면서 한타를 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래 살기 힘든 구도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하여튼 교전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로 뭐 녹일 수 있어요. 네. 지금 스킬 구성이나 챔피언 구성이 바로 나옵니다. 나왔어요. 어? 아 이거 본라인 안 좋은데 순간이동 피오라가 아직 다 안 돌아와서 바로 보내서 막는 플레이를 못 해줬죠. 드래곤 쪽으로 드래곤과 바론이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드래곤 먼저 치겠다라는 생각이죠. 이번은 자 이번 드래곤 상대에게 내주면 4스택이에요. 여기가 기점이 되겠네요. 이번 한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번 한타에서 대승 거둔 쪽에 바론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미드라이너도 성장을 엄청 잘해놔가지고 뭐 오리아나건 빅토르건 한번 제대로 스킬 넣었다 하면은 그냥 강력으로 빵 터뜨리게 되거든요. 아 이거 스킬은 좀 어렵죠. 한탄데 아 이거는 예 너무 험난해졌어요. 네. 피오라가 그걸 막으러 갈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드래곤 4스택 스베누. 자 그리고 이번엔 바론 쪽 시야까지 네. 모두 가져갑니다. 아 방금은 사소하지만 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판단 미스였습니다. 네, 바텀 라인의 손에는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억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 밀릴 것 같진 않았거든요. 네. 자, 사진 선수 아까 이런 장면에서 한번 전사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주고 있습니다.
알리스타 정당한 영광도 나왔고 스베누 입장에서는 바론 쪽에서 눈치 보고 대치하다가 니달리창 한두 대만 맞으면은 바로 걸어버리는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니달리도 어차피 조냐의 모래시계가 나왔고 충분히 어그로를 끌어줄 수가 있어요. 네. 서로도 지금 영약까지 먹으면서 딜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고요. 노을 선수도 이번에는 한번 시원하게 막아줘야죠. 네. 사실 예, 조우 선수가 지금 무사고 37분이라서 보험료가 많이 낮아졌을 텐데 팀은 이기고 있거든요. 아까 바로 앞에서 한번 네. 히트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임팩트 있는 그런 그렇죠. 장면은 아니었어요. 네네. 팀은 이기고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고 또 무리해서 뭐 억지로 우승을 얻다가는 또 크나큰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게임에서 중요한 한타에서 한 번이거든요. 그렇죠. 그 한 번 하면 돼요. 그것을 위한 겁니다. 라이파이트는. 저런 레이저 하나 알리스타 그 궁이 아닐 때 긁어놓는 거 에버 입장에서는 좀 예, 아쉽게 되는 거고요. 아까 에이스 당하고 바론 먹힌 거 생각하면 사실 지금 40분 대 4천 골드는 이건 차이도 아니거든요. 아 별거 아니에요. 4천 골드가 아까도 4천 골드였고 네. 바론 먹은 직후에도 4천 골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막아내고 있는 거고 에버 입장에서도 스베누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들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네. 서로가 지금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론 예 스베누 입장에서는 섣불리 못 가죠. 에버가 아까 그렇게 된 걸 본인들이 아는데. 그럼요. 유리할 때 바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정말 유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자 피오라가 지금 라인을 계속 밀어주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피오라의 강력함 대비 그 피오라에 끌려다니질 않았어요 또 스베누가. 근데 뭐 경기 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 피오라는 졌으면 좋겠네요. 템트리 자체가 사실 저걸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네. 내가 이 정도까지 딜을 해야 지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그 솔랭에 영향을 주는 네. 네, 템트리고 뭐 나왔던 템트리죠. 굉장히 특이하게 피바라기가 아니라 이제 정수약 탈자를 가면서 예 그렇죠. 마나가 피오라가 굉장히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오래 싸우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커버해주는 있는 템트리입니다. 다만 이제 그걸 이제 프로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랭이 줄 여파를 좀 걱정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리할 때는 어느 정도 방템을 섞어주는 것이 네네. 오히려 더 상대로서는 좀 압박이 되겠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오라가 사실 정수약 탈자의 구원자이긴 합니다. 그나마 쓰는 피오라거든요. 아 3천 골드밖에 차이 안 나요. 4천, 3천, 40분에 3천, 4천은 네. 의미 없어요. 그냥 한 방입니다. 한 방. 이제 한타예요. 정말 한타예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밀당하다가 그냥 딱 한 번 고백해서 어느 쪽이 봤냐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나랑 사귈래? 더 이상 썸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귈래 했는데 차이거나 내일부터 오늘부터 1일이거나 네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어느 쪽이 해피 엔딩일 것이냐. 바로 버스트. 자 이거 유리한테 말하는 거 아닌데 봤어요. 여기 쪽 하도록 봤어요. 알팡 앞에서 지켜주고 일단 먹고 싸우겠다는 거죠. 이러면 바로 지금 바로 네, 먹었어요. 먹고 싸웁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 가게 냅두나요? 아 이대로 빠지게 만들면은 버프로 얻는 전투력 상승보다도 다음에 오드래곤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드래곤이 지금 1분 2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드래곤까지도 이 바로 버프를 통해서 라인 쭉쭉 밀어놓고 상대를 본진에 가둬놓은 다음에 네. 정말 공짜 드래곤 오스택을 쌓을 수가 있어요. 1분 뒤 드래곤 오스택이 완성이 됩니다. 아 결국 고백 못했어요. 어? 여기서? 극적으로? 안일함을? 스베누의 안일함을 노렸으나? 근데 알리스타는 순삭을 하기가 네.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시크릿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손을 보지 않았고 와이파이트! 박을만 하죠 이거? 박을만 하죠? 에 팀을 잡고 아 이거 치명적인데요. 브라움이 한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창고 맞았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전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빈틈 때문에 압박을 더 받고 중요한 건 다음 드래곤입니다. 그렇죠. 이거 2차 못 밀어도 그만이에요 스베누는. 아 창 계속
세트 되고요 지금. 자 무리 안 하죠 스베누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어? 응수로 응수로 낚은 거요. 응수로 낚은 거요. 자 근데 알리사가 응수로 낚은 거요. 알리사가 잘 버텼습니다. 에 충격파 때문에 더 들어가지 못해서. 방금은 에버가 오히려 그 피오라가 던진 게 아니라 크레이지 플레이가 잘 설계했는데 스베누가 안 낚였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를 바로를 먹기 전에 이것도라면 네.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이번 드래곤 지면 안 돼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에버도 알리스타 군까지 빼면서 상대 체력도 많이 긁었거든요. 오스 먹었어요. 자 오스 먹었는데 아 이거 못 싸우나요? 이거 싸워줘야 되고 또 과감해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서 아... 패배하게 되면 그대로 게임 끝나기 때문에 브라움이 합류를 못해서 못 싸웠습니다. 결국 또 고백 못했어요. 네 타임 놓치거든요 이러면. 근데 이거는 기세가 스웨누 쪽으로 꽤 많이 넘어갔죠. 물론 오드래곤 타임 빠지는 데까지 또 버티면은 에버도 아직은 할만하긴 해요. 과연 버틸 수가 있을런지. 이제는 필드 싸움이 아니라 네. 억쟁이거든요. 갑니다. 바론의 지금 뭐 몸에는 네. 붉은색 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드래곤 오스텍입니다. 문제 있어요 지금. 어. 문제 있어요. 어. 문제 있어요. 어 패스! 패스! 어! 말파도 무사고! 자 하지마 충격파! 자 근데 데미지. 마무리가 안됐어요. 마무리가 안됐어요.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포탑 데미지 포탑 끝났고요. 네 이러면 억제기는 주되 게임은 안 끝납니다. 와 말파이트의 스킬 계속 피해주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게임 억제기 하나 나갔어요. 네. 와 체력이 금방금방 차네요. 알리사가 또 회복력이 좀 좋아서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에버도 줄만한 거고 어차피 줬어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말파이트 궁극이 없다는 거. 말파궁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신이 충격파가 없어서 이거는 거꾸로 보면 에버 타이밍은 에버는 지금 기회. 싸워야 됩니다. 찬스. 네. 바로는 빠졌고 상대 주요 공은 없고 지금 아니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질 거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은. 어차피 이거 주면 지는 거예요. 네. 똑같이 진다 치면은 더 오랜 시간 고통받으면서 지게 됩니다. 아 자, 상대 교육시켜 뿌여! 어, 데미지? 아, 이러면 충격파 돌아오고 미드 막아야 되거든요, 이러면 미드에서 슈퍼미니언 밀려옵니다, 조금 네. 있으면 말파궁 돌아왔고 그 타이밍을 또 스베누가 잘 버텼어요. 이거 리신이 뭔가 할 거다 얘네가 싸움 걸 거다라는 거 스베누가 알고 잘 버텼습니다. 궁 다 돌아왔어요. 말파이트 궁극기, 오리아나 궁극기 다 있습니다. 소울 선수는 거꾸로 지금 과감하게 죽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정답. 움직임질 알리사 너무 커요. 포탑 밀렸어요. 어, 자 크레이지 플레이 들어가서 자 근데 말파고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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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연기 안 박으면 게임 터지죠. 게임 끝나고 안 돼요. 안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피오라 약점 찾는데 좋으냐 깔끔하게 게임 그냥 끝났네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고백 너무 늦게 했어요. 네. 우리 새남친 찾았다고 합니다. 자 1경기 스베누 손이쁨이 정말 바로 연세 기적적인 안타 승리로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뭐 경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어느 한 팀 뭐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거나 하면서 굉장히 좀 예, 승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느낌은 아닌 경기가 맞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베누 소니품은 승강전을 하게 된 거였고 그렇죠. 어, 뭐 에버 역시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경기 내용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한 거는 에버가 그 스베누 소니품의 어떤 빈틈을 흔들만한 어 운영 능력을 가졌거나 스베누 소니품을 상의할 만한 한타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방금 1경기와 같은 경기 양상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피오라라는 챔프에 대해서 좀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오라가 보면 뭐 한타라든지 라인전에서 그 한번 상대를 쓸어 담았을 때 계속해서 경기를 끌고 가는 내는 특화된 챔프지만은 에버 입장에서 스베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피오라보다는 마오카이 같은 챔프가 좀 더 낫다, 헤카린 같은 챔프가 좀 더 낫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경기 스베누와 에버 어떻게 보면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만 이 선수들, 이 팀들은 정말 이 한 시즌을 걸고 그쵸. 경기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를 최대한 지양할 수밖에 없어요. 1년 농사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과감한 플레이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양 팀에게는 네. 어쨌든 스베누가 에버를 첫 번째 경기 잡아내면서 1-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16의 로얄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승강전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